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게임은 투자 게임입니다. 그리고 본 게임의 룰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을 약간 모델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의 그 사이버 머니를 가진 이제 자산가가 돼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리스크가 높은 자산 리스크가 수익률이 높은 대신 리스크가 높고요. 안전한 자산은 굉장히 안전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옵션으로 투자를 안 해버린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투자를 함으로써 다른 일들보다 많은 자산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참가하기만 해도 이 파트가 할당된 과제 점수의 70%는 이제 보장이 되지만 나머지 30%는 여러분들이 그 이제 얻은 보상에 따라서 차등 배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해야 하면 30%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전체 중간 기말 출석 뭐, 출석은 없지. 근데 과제 전체를 다 하면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약간의 아무튼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룰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기왕이면 룰을 알고 손해를 보더라도 룰을 알고 손해 보는 게 이렇게 한 건지 몰랐어요. 이러면서 손해 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화폐는 여기서는 ECU라는 단위로 통일할 겁니다. 원, 뭐 달러 이런 것들 숫자가 주는 착시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듣도 보도 못한 화폐 단위를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얼마인지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없는 통화이기 때문에 Experimental Currency Unit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1만 ECU를 여러분들 처음에 받아요. 이 받은 ECU를 가지고 세 가지 옵션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이프 에셋. 이자율이 5%예요. 리스크 에셋은 이자율이 30%인데 조건부로 마이너스 100%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까지 다 손실할 때가 있습니다. 나 투자를 안한건 이자율 0%. 말 그대로 그냥 호딩하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지? 그 장롱에 넣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 자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간단한 안전자산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얘는 얼마를 붙든 무조건 5%의 이자율을 얻게 돼요. 아이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마니슈를 마음대로 쪼갤 수 있거든요. 정수 단위로, 자연수 단위로 쪼갤 수 있어요. 1단위까지 마음대로 쪼갤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5%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제 소수점은 반올림되든지 뭐 이렇게 소수점 처리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자, 무조건 이건 5% 수익이 보장됩니다. 어떤 상태든. 그런데 위험 자산이 문제예요. 조건부로 30% 아니면 마이너스 100%인데 특정 조건이 뭔지 그게 핵심이겠죠. 경제 위기가 나타날 경우가 아닐 경우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냥 경제 위기 없을 경우, 노멀 스테이트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30%의 이자율을 받지만 만약에 경제 위기 스테이트다라면 원금까지 손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위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중요하겠죠. 랜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산이 있으면 T기에 이제 I는 여러분들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인덱스 매긴 거예요. 그 개별 한 사람의 자산에 웰스면 이거는 SIT 플러스 RIT 플러스 뭐 홀딩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안전, 세이프 에셋, 리스크 에셋, 이거는 홀딩.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된 거예요. 이렇게 나뉘고 얘는 상태에 따라서 1.05 SIT 플러스 1.3 RIT 플러스 HIT가 돼요. 이게 노멀 스테이트일 때.
다음에 크라이시스 스테이트일 때는 1.05 SIT 플러스 1 빼기 1 RIT 플러스 HIT. 즉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크라이시스 스테이트예요. 자, 그러면 노멀 스테이트와 크라이시스 스테이트 어떻게 구분되느냐. 자, 일단 RT를 여러분들 전부의 RIT를 모은 거라고 해봅시다. SIT를 여러분들의 세이프 에셋을 전부 모은 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ST. 자, 그러면 이게 총 위험 자산이죠. 총 총 안전 자산이겠죠. 자, 이 RT 플러스 ST 분의 RT가 이거를 베타 T라고 정의 내린다면 이게 0.8보다 크면 크라이시스 아니면 노말입니다. 저희 랜덤니스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험자산의 총, 여러분들이 투자한 총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합에서 위험자산의 비율이 0.8을 넘으면 크라이시스 아니면 노말. 룰은 간단해요. 이게 다예요. 리스크 에셋이 크라이시스 때 있는 원금까지 손실 아닐 경우에는 30% 이자를 준다. 투자 안 한 거는 이제 0%고 이 위험자산 비율 베타티 계산은 아예 안 들어가죠. 그래서 완전히 바깥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제가 라운드당 3분 정도의 시간을 줄 거거든요. 그때 동안 의사결정 안 하면 넘어가 버릴 텐데 그때는 전액을 투자 안 한 걸로 간주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지각해가지고 우리 한창 8라운드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분은 이제 8라운드까지는 투자 안 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의미가 더 있어요. 전략적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어? 갑자기 꺼졌어? 자, 전략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 말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괜히 말해가지고 생각만 복잡해지는 게 있긴 한데 또 이렇게 얘기하고 말 안 하면 궁금하니까 말씀은 드릴게요. 전략 사용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만약에 0.8이 되게 중요한 거 알겠죠. 여기서 베타 T가. 근데 79.99999야.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이 이제 했는데 79.999%인 상황이고 한 사람만 이제 투자 끝나면 이제 그 라운드가 끝나. 그 상태에서 만약에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0.8 넘게 10 많이 넘기면 이제 크라이시스 스테이트로 갈 거고 그쵸? 그다음에 아니면 내가 안전자산에 막 하면 이제 크라이시스 스테이트가 안 가니까 둘 다 싫겠죠. 내가 안전자산에 내가 이러면 망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이제 0.8 이하로 하게 되면 막 몰빵한 사람들 더 많이 얻으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다음에 내가 그러자고 0.8 이상을 하자니 나도 망하잖아. 그건 할 수 없고 둘 다 싫어.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을 투자 안 하면 더 일단 그 소수의 펀드를 그냥 리스키 자산에 올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세이프 자산은 변동이 없고 얘만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럼 전체는 올라가요. 왜냐면 내 자산 예를 들어서 뭐 5만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4만 5천 이슈 정도는 그냥 내가 챙겨. 5천 이슈를 그냥 리스키 자산에만 넣어. 그러면 나는 100% 리스키 자산에 넣은 거예요, 지금. 투자 안 하면 그냥 완전 투자 바깥에 있는 거니까. 어때요? 그러면 파산 상태로 되면서
이 경제 최소 80% 이상은 100% 손실을 보죠. 그러니까 80% 정도의 손실이 이런 전체 자산이 이렇게 막대 그래프 쳐 있다 치면 평균 80% 정도 폭삭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나는 5천만 잃는 거예요. 이거를 게임 이론에서는 퍼니시먼트라고 하는데 내가 약간 비용을 들여서 상대방한테 큰 비용을 부과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로지 진짜 79.99999에서 나 혼자 그런 결정 내릴 때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매시브하게 여러분들 비슷한 결정 내리면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걸. 근데 꼭 하더라고요. 사실 이 전략도 여러분 선배가 만든 전략이에요. 자꾸 투자 안 하면 하길래 왜 그러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말이 돼. 그래서 크게 배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는 이해하셨을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세이프에셋에 7,000, 리스크에셋에 2,000, 투자 안 하면 1,000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경우의 수에 둘로 갈리죠. 남들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얘는 일단 요 안전자산 파트와 투자 안 한 파트는 무조건 동일해요. 여기에 이제 리스크에셋에 수익을 내느냐 원금 손실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원금 손실이 나타나면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그 파트는 그냥 없어지는 거고 아닌 경우라면 30% 이자율을 줍니다. 그리고 수입은 여러분들 로그인할 때 참가 보상으로 매기 만이슈를 줘요. 월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만이슈를 계속 주고요. 그리고 게임 중간중간에 그 이제 중간중간에 다음 기 요 베타 T가 얼마일 것 같냐고 물어봅니다. 그거를 5% 이내 정확도로 맞추면 나중에 사후로 정산할 때 최종 정산할 때 1만 이슈를 맞춘 횟수만큼 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실현된 이자 이게 뭐 72.3%다. 그럼 이게 이제 50, 15, 20, 25, 30 이런 식으로 5의 배수로 적혀 있거든요. 그럼 이거에 제일 가까운 5의 배수는 70.0%죠. 그러니까 70.0%로 맞춘 사람한테는 플러스 1만 이슈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바로 당장 주진 않고 그 예측에 대한 성공 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게임이 다 끝나면 주사위 게임을 할 건데 이 주사위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안전 옵션과 위험 옵션이 있어요. A가 안전이고 B가 위험이거든요. 보면 하이와 로우가 있는데 안전을 보면 하이랑 로우가 큰 차이가 없죠. 만과 8천이잖아요. 그리고 위험 옵션은 하이랑 로우의 차이가 큽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나중에 그 질문 보면 아세요.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가 날 확률이 100%부터 0%까지 분포가 돼서 10% 차이로 그러면 이제 하이가 100%니까 일단은 아 이게 AB로 해야지. 자, 하이가 100%면 AB 중에 뭘 택해야겠어요? 만약에 내가 100%로 하이가 난다라고 하면 만과 19,250 중에 B가 좋죠. 명백하게 B가 좋아요. 그러니까 B를 택해야 돼. 그런데 H가 하이가 0%로 나, 즉 로우가 100%로 나오면 이번에는 A가 좋겠죠. 그러면 근데 이게 90%, 80% 이렇게 해서 10%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까지 이렇게 택하다가 어디선가 바뀔 거예요.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물론 자유입니다. 이렇게 지그재그 하셔도 돼요. 그거는 자유고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뭐지 이론적으로 확률 이론적으로 기대값을 극대화시켜 보면
결국 본인이 생각하는 값이 나옵니다. 선호하는 값이 이거 사실 이건 리스크 애티튜드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험 선호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얘도 돈이 걸려 있어요. 저 이슈를 그대로 줄 겁니다. 다만 이 퍼센티지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주사위를 10면 주사위를 굴릴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나오는 주사위를 여러분 앞에서 다음 시간에 던질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무튼 그 주사위가 반드시 일어나는 케이스. 뭐 예를 들어서 뭐 1 이상이다. 2 이상이다. 3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을 거고 나는 그 주사위를 한번 던질 거고 여러분들은 이미 배팅이 끝난 상태일 테니까 그 배팅된 주사위를 적용받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상이 나올 테니 보상이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게임 본 게임 속에서 얻는 보상 그리고 이제 예측을 잘해서 얻는 보상 그다음 마지막에 주사위 게임으로 얻는 보상 요거는 시간이 모자라면 집에서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온 거고 아무튼 설명 꼼꼼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하시면 되고 일단은 요 파트는 생각이 바뀌면 다시 입력할 수도 있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파트를 다 합치면 최종 자산이 나오는데 요것의 1등 요것이 이제 최종 점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소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됐지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일단 들어가 어차피 지금 로그인하셔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서버를 안 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면 뭐 자기 본인 과목 택하세요. 원래는 여러 과목에서 동시에 진행했었던 게임이라 여러 개가 선택이 돼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라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뭐 자 아 어차피 아이디 비번을 안 가르쳐줬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자 얘 하면 아 이제 아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너 진짜 이 과목 맞아? 이렇게 물어볼 거고 응 맞아 하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건 아직 제가 말씀 안 드릴 거고 성질 급한 분이 꼭 들어가시거든. 이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옛날엔 저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훨씬 허술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의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서 좀 이따 알려드릴 그걸로 들어가면 누가 접속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틀렸으면 다시 하라고 나오고 아니면 이제 전략 선택 화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진환기 위험자산 비율은 몇 퍼센트였습니다. 근데 맨 첫 라운드는 진환기가 없으니까 그냥 빵으로 나올 건데 두 번째부터 나와요. 그 다음 이번 라운드 위험자산 예측치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찍는 겁니다. 맞춰요. 그리고 투자량 자기의 결정을 하면 세이프와 리스크에서만 결정하면 나머지 남는 돈이 미투자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나면 진짜 이렇게 된 거 맞죠? 단위는 조금 달라요. 만 이슈인데 지금 그냥 이슈에 만자가 없어요. 아무튼 오케이 하면 되고 이상한 숫자 넣으면 당연히 에러가 나오겠죠. 음수도 소수도 다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하면 여기서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안 되고 기다려주세요. 다른 사람이 모두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나와요. 그리고 3분 있다가 다음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극초반에 코딩 잘 못할 때 했던 거라 일일이 다 수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 말로 할 겁니다. 저 5초 있다 갑니다 하고 네 이쪽에서 막 버튼 누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러고 할 거니까 그리고 아마 에러가 날 겁니다. 높은 확률로 대부분은 사소한 거라 그냥 재로그인하면 해결되는 류의 문제라서 아무튼 지금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 전부 다 한 그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한 그룹이에요. 원래는 그룹 나눠서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도 안 합니다. 그래서 라운드라는 것은 이제 한 판 한 판을 라운드라고 하고 세션은 막 이렇게 진행돼서 한번 완전히 종결 짓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세 번의 세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세션은 3라운드를 할 겁니다. 연습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리셋하고 완전히 처음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0라운드를 한 세션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리셋하고 다시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총 3세션을 할 건데 시간이 부족하면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보안이 제가 상금도 걸었군요. 드려야지. 아무튼 A만 1등한테는 10,000원, 그 다음에 원화상품은 10,000원짜리 한 장, A 더하기 B 더하기 C 1등은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하고 예측 1위도 예측왕. 아무튼 이 세 분한테는 문화상품권을 시험일 다다음 주 월요일에 지급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그냥 문화상품권 재미로 드리는 거고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과제 점수 일부 들어갑니다. 30%밖에 안 돼도 아무튼 하셔야죠. 그리고 뭐 끊기거나 에러 나고 이러면 저를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1세션은 3라운드, 2, 3세션은 10라운드. 자, 배치고. 자, 이제 비번, 아이디한 비번 알려드려야겠죠. 주소 혹시 체크하셨어요? 띄워드릴게요. 로그인 화면까지는 가져 있을 겁니다.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예요. 보이시죠? 아이디가 자기 학번이고요. 비밀번호도 자기 학번이에요. 이러면 들어올 수도 있지. 뻔하지 뭐 이러고. 어차피 이분도 아직 안 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자, 자기 학번과 자기 학번이 비밀번호고 아이디니까 그냥 아이디 카피하고 페이스트 하셔도 돼요. 원래는 이게 로그인을 한 번만 하면 끝까지 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제 홈페이지를 잘 못 만들어서 중간중간 재로그인 해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아무튼 해보세요. 자, 일단 여기 몇 명이 100%, 아, 지금부터 3분을 셀 테니까 3분 내에 완료해보세요. 시간이 너무 박하다 이러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로그인 잘 안 되거나 뭐 너 명단 없다 이렇게 나오시면 얘기해 주세요. 자, 지금은 연습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이거는 실제 결과 반영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익히기 위한 겁니다. 네, 지금 50초 지났어요. 예, 첫 라운드니까 시간은 스트릭트하게 3분을 하진 않을게요. 일단 로그인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로그인 안 되시는 분, 로그인 다 됐어요? 아, 그리고 끝에 대기하기까지 다 누르셔야 됩니다. 대기하기 안 하면 다 안 한 거예요. 대기하기까지 누르면 남들이 다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류의 메시지가 뜰 거예요. 보겠습니다. 3분 50초 지났는데 대부분 하셨어요? 아직 다 못 하신 분도 계시네? 자, 어차피 연습이니까 3라운드는 연습이니까 자, 15초 있다가 마무리 짓고 넘어갈게요. 혹시 잘 안 되시는 분 손. 오케이. 자, 5초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버튼이 뜰 겁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도 아무 메시지 안 떴으면 다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이 주소로 다시 입력해서 들어가서 로그인 다시 하시면 돼요. 아까 뭐 심각한 오류 어쩌고 그 학생도 지금 다시 로그인 하시면 다음 라운드로 들어가 질 겁니다. 자, 이번엔 칼같이 3번을 지켜볼게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30분 남았네? 3분이면 우리 한 라운드에 2분으로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연습만 3분으로 하고 실제 세션 들어가면 2분으로 할게요.
기술적 문제로 2분 내 못하시는 분 있으면 반드시 저를 불러주셔야 돼요. 지난 기율은 55% 정도였어요. 제가 55% 내외. 근데 어차피 지금은 그냥 테스트니까. 자, 3분 지났습니다. 혹시 지금 아직 안 된 분? 자, 그러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49% 나왔네. 자, 지금 로그인해 보세요. 커렌트 에셋하고 빨간 글씨 옆에 아무 글씨도 안 써 있으면 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뜨나요? 다 이전 기 비율이? 네. 예. 오케이. 자, 요게 이제 연습 세션의 마지막 라운드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겠죠? 방법은. 좋습니다. 그러면 자, 20초 뒤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부터 진짜 하는 겁니다. 보니까 두 세션 다 못하겠고 시간이 지금 한 라운드 2분씩 하면 한 세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세션만 하고 나머지는 이어서 다음 30분 정도 할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한 61%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자, 5초 정도 있으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거고 안 나오면 수동으로 재로그인 해주세요. 이거 제가 한땀 한땀 손으로 만든 거라 허술합니다. 바로 가기, 뒤로 가기 뭐 이런 이상한 거 너무 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2분 할 겁니다. 기술 문제 있으시면 언제라도. 기술 사유로 못 들어간 건 안 되니까. 1분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기하기까지 다 눌러야 완전히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입력이 안 됐을 수 있어요. 빠르네. 자, 바로 넘어갈게요, 그럼. 잠깐 대기. 아직. 자, 5초 정도 있으면 이제 또 나올 겁니다. 들어가시고. 자, 50초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되게 빠르네요. 1분 20초 지났습니다. 자, 기술적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얘기해 주세요. 1분 40초 지났습니다. 20초 뒤에 넘어갑니다. 자, 5초 뒤에 넘어갈 겁니다. 혹시 문제 있으신 분 얘기해 주세요. 대기하기 버튼까지 다 눌러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혹시 다음 라운드로 안 넘어가신 분 있으면 다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 세션 3라운드입니다. 자, 2분 지났어요. 혹시 투자 문제 있는 분 안 계세요? 대기하기까지 다 눌렀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5초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메시지가 뜰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1분 지났습니다. 자, 예측을 안 하시면 예측치는 마이너스 1로 설정돼서 무조건 틀리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것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주사위는 3세션까지 다 끝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세션도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냥 2세션까지만 하는 걸로. 자, 1분 40초 지났습니다. 다 했네?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초 정도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사인이 뜰 거예요.
자, 30초 지났습니다. 지금은 2세션 5라운드입니다. 1분 지났습니다. 1분 30초 지났습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땡. 자, 5초 있으면 뜰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세션 6라운드. 30초 지났습니다. 네, 멈췄어요. 자, 1분 지났습니다. 자, 기술 문제로 못 들어가신 분 있으면 그분은 시간을 더 드려야 되니까 꼭 말씀해 주세요. 30초, 1분 30초 지났습니다. 15초 남았습니다. 10초, 5초, 자, 이제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2 세션 7라운드. 안 들어가지신 분은 다시 로그인. 30초 지났습니다. 1분 지났습니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10초. 5초. 4, 3, 2, 1. 땡.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지금은 이 세션 8라운드입니다. 30초 지났어요. 로그인 안 되시는 분, 이 세션 8라운드라고 안 뜨시는 분, 그리고 커렌트 에셋에 숫자가 아무것도 안 뜨시는 분은 재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1분 지났습니다. 1분 30초 지났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세션 9라운드입니다. 요거 라운드하고 고다운 라운드하고 세션 끝나고요. 과제 공시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30초 지났습니다. 1분 지났습니다. 1분 30초 지났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7, 6, 5, 4, 3, 2, 1. 네. 잠깐. 예.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자, 지금 로그인하시면 돼요. 아까 때. 네. 로그인이 안 돼요? 거기 적혀 있는 금액이 본인이 이번 라운드에 투자한 금액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 괜찮아요. 하실 거예요. 자, 10라운드가 완료되면 제가 구두를 알려드릴게요. 몇 프로인지. 아이고, 타임 안 눌렀네. 자, 이 세션 마지막 라운드 여기서 갈무리 짓고 똑같은 세팅으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 다 못 하고 시간상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15분에 끝내야 되죠? 과제는 제가 저기 문서로 공시할게요.
아, 지금 1분? 자, 이제 마무리 준비하세요. 과제 설명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문서로 자세하게 적어드릴게요. 보시고 하시면 돼요. 과제 하나는 이 게임이랑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전략형 게임이고. 자, 20초 남았습니다. 과제요? 두 개. 매비둘기가 버전 두 개예요. 자, 종결 짓겠습니다. 어? 안 하신 분 있네? 한 분 안 하셨는데? 자, 그냥 접습니다, 그럼.